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눈에 두드러질 정도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처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모교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번 달 5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 길이었습니다. 지난 4월 이미 청와대학에서 푸틴이 또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적이 있죠. 두 사람의 모교입니다. 그 정도로 돈독한 우위를 서로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푸틴은 6월 7일 날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6월 5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방문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시주석 앞에서 시주석이 꼭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국이 세계를 무역전쟁 이상으로 내몰고 있다. 전 세계 관할권을 행사하려 한다. 중러의 밀월 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야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상황입니다. 푸틴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상당히 푸틴이란 사람이 기회주의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6월 10일 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연례 국제 포럼 총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푸틴은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를 단순히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막무가내로 축출시키려 하고 있다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같은 날 러시아의 극동 함대가 필리핀 해에서 미국 군함의 한 15m까지 접근하는 그런 시비를 건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통상 자신의 영역으로 여기는 것이 흑해하고 블라디보스톡 주변 해역인데 필리핀처럼 거의 미국의 주 활동 무대에서 미국 함대에 15m까지 접근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중국과 이제 러시아의 연합 그리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양, 소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가 사이에 대결 구도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푸틴은 2020년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집권하자마자 자신의 임기가 2024년까지 보장되자마자 러시아 국경 너머까지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야욕을 보여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주목해야 할 점이 뭐가 있겠느냐? 사실 이번에 미국은 온화한 대중정책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 온화한 대중정책은 지난 40년간 미국 대중정책 근간을 형성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0년간 지속되어 온 온화한 대중정책 기조를 뿌리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4월 달에 미국 외교협회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문장을 관심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전과는 다른 대중국 전략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0년간 역대 미국 대통령이 지속해온 온화하고 점잖은 대중정책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런 부분을 대단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또한 가지 요소는 지난해 10월 달에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펜스 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요인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다. 그런데도 중국 공산당은 관세, 쿼터, 환율 조작, 기술 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절취,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보조금 지급 등 온갖 수단을 써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해치고 있다. 이 발언이 지난해 10월 달이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트럼프 내의 최고위층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이렇게 이미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누구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측도 좀 안일하게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미국이 우리를 대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가정하고 행동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 세 번째입니다. 중국과 소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푸틴은 2024년까지, 시진핑은 종신직입니다. 역사적으로 두 사회 모두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 이후 제대로 된 시민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왕정이 무너지고 공산당 지배 체제가 등장한 다음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선거에 의한 그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만은 소련은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잔재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은 바로 이제 공산당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서방 선진국은 어떤 예상되는 기준이나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바름, 정의입니다. 옳은 게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함입니다. 공정한 것이 뭐냐?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더하면은 민주적 가치, 보편적 가치라는 기준에 만족하느냐?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철저하게 상황과 자국 이익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입장을 바꿉니다. 두 나라에서는 올바른 것이라든지 공정함이라든지 보편적 가치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 현재의 통치 구조로도 보면은 전혀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오로지 자국 상황, 자국의 이익과 현재의 상황,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세계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정도로 폭정이었습니다. 굉장히 폭압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군사 원조를 하고 2015년부터 직접 군사 개입됐죠. 그리고 끊임없이 서방 국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짓을 이렇게 걸었죠. 그리고 러시아 우방국들은 대체로 권위주의적 통치구조를 가진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중국은 먼 사례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의 그 폭정을 옹호하고 그다음 북한을 피해온 사람들을 거의 그냥 강제로 북송시키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중국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근 평가는 뭐냐? 첫 번째, 미국 조야에서는 우리의 유화적인 대중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화한 대중정책을 지속하면서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너무 커졌다. 우리가 커지는 것을 방조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무산됐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은 중국의 보통 사람들의 기본권이 신장될 걸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됐다. 그리고 중국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동안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인공섬을 몰래 만들고 결국은 재해권과 재공권을 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기만책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완전히 미국의 조야의 엘리트들이 중국을 완전히 그냥 행패넘는 자식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론이 중국의 일당 공산당 지배체제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중국인들의 인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 입장이 어디에 가장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 아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미 국방성이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인 국방전략이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이며 수탈 경제로 이웃 국가들을 협박하고 또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보여왔다. 아마 수탈 경제로 이웃 국가들을 협박하고 이거는 한국이 당했던 사드도 포함될 거고 그 다음에 1대1로를 하면서 부채를 갚지 못하는 그런 국가에 강압적으로 자국의 그런 영토나 항구를 빼앗는 것을 두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번 무역전쟁은 미진한 상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지난 40년간 온화하고 점잖은 대중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본 겁니다. 미국의 엘리트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할 수 없는 정확하고 올바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손을 봐야겠다는 것이 이번에 미중 전쟁의 이면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과 러시아를 추구하는 대륙 세력, 여기도 북한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 이 해양 세력은 중국의 일로 일대에 대항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 이른바 중국 봉쇄 전략을 구체적으로 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대일로를 추구하는 중국하고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는 미국하고 또 그 동맹국 사이에 상당한 그런 갈등과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말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도 미국
미국과 일본과 인도의 정상이 한때 모여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상을 함께 논의하고 또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가해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두고 아마 고민에 빠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확실한 것은 대륙 세력하고는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까 대륙 세력과는 가치를 전혀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편적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보편적 가치, 인권, 상권 분립 이런 부분들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륙 세력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교역관계가 한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만 큰 줄기는 대륙 세력과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체 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중국 중심의 또 러시아 이런 세력들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인도 거기서 이제 한국이 좀 늦더라도 아마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부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양대 세력 간의 갈등이란 것은 한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국제정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세상을 좀 보시는데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